커피 인사의 저희 이사의 마무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교육 운영 1팀 박찬민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이사를 하게 돼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게 되었습니다. 우리 휴넷의 독지 제도죠? 주 4일제를 활용해서 이사를 할까 합니다. 주 4일제가 도입돼서 이렇게 개인 시간을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집을 잠깐 구경을 해야 되는 건가? 일단 어차피 보여질 집이니까 잠깐 간략하게 하자면 이렇게 난장판이고요. 여기에서는 한 4년 정도 살았었습니다. 술병도 많고 쓰레기들도 많고요. 이번에 마지막 주말이어서 빨래를 했습니다. 여기서 밥도 먹고요. 컴퓨터도 하고 뭐 등등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제 팬티인데 이거는 새 임차인한테 이거를 2만원에 팔았어요. 그리고 요거 침대는 당근으로 하고 요 책상도 아깝지만 제가 좋아하는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책상인데 좀 아쉬워요. 좀 짐을 정리하면 그때 촬영을 하겠습니다. 안녕. 이제부터 짐을 싸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좋은 것 같아요. 바디걸이 아주 정리하기 좋습니다. 이런 옷 정리하는 옷걸이가 있으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관리하기. 이런 잘 안 쓰는 옷을 바닥을 깔아놓을게요.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. 아, 힘드네요. 이사 시작. 금강산도 구경. 오빠 주 4일제를 하니까 이렇게 주상 짜장면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너무 좋다. 어때? 나도 주 4일제니까 짜장면도 먹고 이사도 하고 너무 좋다. 전입 신고 왔습니다. 저 양촌 구민이에요. 입주 첫 빨래예요. 저 이 이불을 덮고 잘 거예요. 주 4일째로 이사를 했습니다. 지금 짐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. 이렇게 주 4일째로 이사하기 마무리 됐고요. 아직 완전하게 다 정리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내면서 필요한 거는 더 구매하면서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. 주 4일째 준비해 주신 저희 사장님 감사하고요. 사랑합니다. 그리고 새로운 집에서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할 차민이네 신혼집을 공개합니다. 저희 집 핑크예요. 핑크 인사해. 안녕. 여기는 저희의 입구입니다. 냉장고가 옆에 있고요. 바로 옆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하지 말랍니다. 여기는 예신과 함께하는 신혼집이에요, 사실. 따다다다다. 따다다.
여기는 탁 트인 거실. 여기는 제 재택근무 공간이에요. 그리고 우리 집의 비장의 하이라이트. 따단. 여기에서 힐링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저희 제 드레스룸이에요. 여기는 진짜 방입니다. 여기가 저희 침실이에요. 여기까지가 저희 이사의 마무리입니다. 끝.